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하정의 장킴입니다. 자, 오늘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9월 인천시 광역 교육청인가요? 네, 26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번 질문은요, 어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법, 주로 뭐 나오면 어법 문제예요, 여기는. 근데 의외로 문장 넣기와 순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는 순서, 어법, 문장 넣기까지 이렇게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일단 체크해 둘까요? was. 네, 동사 과거형입니다. In 1928, Philadelphia. 그리고 grew up Washington, D.C.라고 나왔죠. 필라델피아에서 1928년도에 태어났고 워싱턴 DC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grew up이라고 하는 건 성장하다 그래서 자동사예요. 자, 그다음에 it was that인데 이때 it이라고 하는 that은 요 that 체크해주고 it도 체크해주실 필요가 있죠. 이게 바로 뭐냐? 바로 it that 강조용법입니다. 그녀가 이 astronomy가 뭐죠? 천문학이죠. 에스트로노미가 천문학입니다. 이 천문학에 대해서 디벨로퍼가 막 발달시키다는 건데 뭔가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한 거 이렇게 하면 되죠. 천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어디였냐면 워싱턴 DC에 있을 때였다. 그런 거죠. 성장했을 때 얘기입니다. She earned master degree. 이거 어휘 좀 자가져볼까요? master degree는 석사예요. 그래서 degree가 학입니다. 1951년도에 코넬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1954년도에서는 이 조지타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At the age of 12라고 나왔습니다. 22살쯤 나이 했을 때라고 나왔죠. Made headlines. 그러니까 made와 어디 체크했냐면요. 샥트를 체크해주면 될것 같아요. 메이드와 샥트. 그래서 헤드라인을 결국은 뭐예요? 장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안아줬는데요. With her theory about the motion of a galaxy라고 나왔습니다. 갤럭시가 뭐예요? 은하죠, 은하. 따라서 뒤에 은하의 움직임에 대한 그녀의 이론을 통해서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안아다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네, 어법상 잘 체크되셔야 되죠. 1965년 로빈은 started as a researcher at the Carnegie Institute. 그래서 started와 became이 병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네기 재단에서 연구자로 시작됐어요. 카네기 재단은요, 정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수재 중에 수재 중에 수재들만 들어가는데요. 그 재단의 연구원으로서 시작했고, became the first woman. 아, 이제 드디어 시험 문제 어법이 나왔네요. 바로 permit, 그 다음에 to use. 이게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permit 꼭 알아두셔야 돼요. permit. 그러니까 Permit은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first woman 뒤에 여기 보면 who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됐냐면요. who was가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Permit은 뒤에 to 부정사 오잖아요. 그래서 Hale Telescope라고 나왔습니다. 헤일 망원경을 사용하는 수 있는 그런 어떤 헤일 망원경을 사용하게 되는 데 있어 허락받은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사용하지 못했겠죠. She made groundbreaking.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groundbreaking이라고나. 이게 뭐냐면 획기적인이란 뜻입니다. 획기적인. 그 다음에 observation 어휘도 잡아줘야죠. 바로 관찰이 되겠죠.
그리고 provided와 made가 병렬이라는 거고요. 이 뒤에 existence라고 하는 존재도 알아두면 좋겠죠. 아, 병렬이 이 provider 병렬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 provider는 앞에 나와 있는 대세에 걸린 부분이죠. 관계대명사에 걸린 동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녀는 획기적인 어떤 observation, 우리 observation이라고 하는 건 관찰이라는 게 있고요. observance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준수가 되죠.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어떠한 관찰을 하게 되는데 그 관찰이란 provide evidence for existence vast amount of dark matter in the universe. 우주에 있어서 dark matter라고 하는 게 있죠. 암흑물질이라 합니다. 암흑물질은 셀 수가 없죠. 그래서 vast of amount가 됩니다. 우주에 있어서 암흑물질의 거대한 양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나름 evidence, 증거를 제시했던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그러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soon. 문장 넣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곧 many prizes award. 그녀의 연구에 대해서 많은 상을 수여했고요. 받았고요.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노벨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상은 받았는데 노벨상은 받지 못했어요. She died. 그래서 died와 is celebrated는 체크해줘야죠. 이게 병렬이네. end템에. 그녀는 2016년도에 죽었고 얼마 전에 죽은 거죠. 그리고 그녀는 is celebrated as someone who worked to lead the way for women in astronomy and physics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astronomy가 천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physics가 물리학이죠. 천문학과 물리학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있어 lead the way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알아두셔야죠. 선도하다. 천문학과 물리학에 있어 여성들을 선도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했던 인물로서 지금도 is celebrate.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전체적인 어떤 어휘 내용, 중간 부분, 또 내용 전체 어법,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순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기출 문제 보게 되면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제대로 내신 응용해서 내는 거고 있는데요. 내고는 싶은데 딱히 내기에는 지문이 좀 어설픈 그럴 때 보통 이런 내용일지 불일지에 대한 순서라든가 그닥 중요하지 않은 그런 지문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그걸 좀 착안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